여러분들이 큰 시대를 다 먹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뉴스나 친구들과 가격이 어떠니 저떠니를 토론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주식에 관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천정의 쌍봉, 쓰리봉을 보고 팔려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내가 보면 시세의 초입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고 있지만 아무도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은 없어. 만약에 이 돈이 들어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놈이 있다면 그건 고점이야. 지금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힘이 좋죠. 그 자체가 아직 싱싱한 시세예요. 싱싱한 시세는 어떤 놈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뭐가 뭔지 몰라고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이러면서 애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돈을 버냐? 액션하는 사람들, 시세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버는 거예요. 시세를 많이 연구해야 돼. 내가 보면 30년은 공부해야 돼. 그것도 열심히 뒤지게 터져가면서 깡통 나가면서 그렇게 배워야 돼.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